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2011년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국회의원 최구식의 운전기사 공모, 도박 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차모, 국회의장 의전비서 김모 등 총 7명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수사경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회의원회관 등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모바일, 컴퓨터 분석 및 최구식 의원을 비롯한 62회의 참고인 조사 등 철저히 수사한 결과 선거 전날 공이 차에게 디도스 공격에 대해 문의하고 위 두 명이 술자리가 시작된 22시경 이전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고 10월 20일 김이 공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범행 대가라는 사실 및 김과 공모의 사전 모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하여 구속 송치된 공 등 5명 이외에 순차적으로 범행을 사전 모의한 김모 등 2명을 추가로 구속하였습니다. 다음 피고인들의 관계 및 범행 방법입니다. 김모 및 공모 및 범행을 실행한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관계자 강모 등은 모두 같은 지역 출신으로 학교 선후배 등 관계로 얽혀있고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기업사 대표 강모 등은 모두 20대로 특수절도, 공문서 위조 등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쉽게 돈을 벌어 외제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강모, 황모는 필로폰 투약자들이었습니다. 김모 공모는 디도스 공격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기능을 마비시키면 투표를 낮추게 되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되리라는 무모하고 막연한 기대로 이 사건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강모 등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운전기사인 고향 선배 공모를 통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 합법화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공모로부터 범행 부탁을 받고는 평소 경쟁 도박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던 방법 그대로 범행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기업사 직원 김모는 공격에 필요한 좀비 PC 500여 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3,40만 원이고 공격 지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한 것으로 공격 준비에 소액의 비용만이 필요하였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등 여타 정치인이나 단체의 범행 개입, 중앙선관위 내부자의 공모 또는 고의적 장애 방치, 투표소 고의 변경 등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컴퓨터 로그 기록, 휴대전화기 복원 및 정밀 분석,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분석,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의 공동 검증 결과 이와 같은 의혹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더 자세한 수사 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 제기된 의혹이나 더 자세한 수사 결과는 김봉석 첨단 2부장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